아직 지치면 안 되죠. 보령의 또 다른 별미 맛보러 고고. 인터넷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보령의 또 다른 맛집 그 메뉴는 다름 아닌 짬뽕. 여기인가? 여기 맞아요? 보기엔 그저 평범한 중국집 같은데 일단 들어가 봅시다. 보령에 오면 네. 여기 짬뽕 맛을 꼭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. 아, 그래요? 무릎으로 왔거든요. 어, 어떻게 하셨죠? 아니, 뭐, 짬뽕이 얼마나 특별하길래. 예, 저희 짬뽕이 좀 특별합니다. 아유, 짬뽕이 특이해 봤자죠.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 맛으로 사랑받는 짬뽕. 그런데 손님상 어디에도 특별한 짬뽕은 보이지 않습니다. 이때 사람들 눈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음식이 있었으니 이건 닭고기. 그 이름하여 보양 닭짬뽕. 삼계탕과 짬뽕의 환상 조화. 와, 역시 닭고기는 손으로 들고 뜯어야 제맛이죠. 부드러운 닭살에 사르르 녹는 마음. 짬뽕 면과 얼큰한 국물까지 남김없이 싹싹 먹습니다. 보양식으로 닭 삼계탕 많이 먹잖아요. 삼계탕도 좋아하는데 짬뽕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같이 먹으니까 어우, 최고인 것 같아요. 담백하고 구수하고 좀 새로운 맛이네. 짬뽕과 삼계탕의 콜라보레이션. 만드는 과정 한번 살펴볼까요? 역시 중화요리하면 불맛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. 고기와 채소에 양념장 넣고 센 물에 달달 볶아준 다음 자, 해산물도 푸짐하게 넣습니다. 얼큰한 맛 한번 살린 짬뽕에 직접 우려낸 닭 육수와 닭 반마리까지 입수.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인 짬뽕과 비슷해 보이는데요. 짬뽕과 삼계탕의 상상도 못했던 만남. 맛이 살짝 이상하진 않을까 솔직히 궁금합니다. 진짜 푸짐하네요. 아유, 오래 기다려줬죠. 아유, 시작하신 거 보니까요. 네, 다른지를 네. 맛있게 드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 이거 어떻게, 이거 거의 뭐 반마리가. 닭을, 네, 반마리. 그럼 짬뽕에 닭 들어간 건 처음 보네. 아, 그래요? 비주얼에 한번 놀라고 그 맛에 두 번 놀란다는 닭짬뽕. 아유, 천천히 먹어요. 그러다 체하고 쏘. 이게 다 합쳐지니까. 원래 그 이거를 차관할 때 사실은 그 국날 하게 됩니다. 국날 아이디어가 나왔군요. 예, 삼계탕집에서는 삼계탕을 파는데 저희 짬뽕집에서는 그걸 뭘 팔까 예, 생각한 끝에 짬뽕에다 닭을 한번 얹어보자. 아니, 중국집은 중국집다워야지. 네, 저희는 그래서 왜 남의 영역에 침범해? 이러지 않아요? 하루에 한 20마리 정도? 네. 생닭으로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요. 하루하루 그 20개씩 막 시켜서 딱 나가면은 그걸로. 네. 쫄깃한 한껏 살린 면발도 인기 요인 중 하나. 그 맛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. 정말 색다르고 맛있는 짬뽕을 만났을 때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. 닭뽕! 진짜 맛있다. 하루 마흔 그릇만 한정 판매란 사실. 보령에서 만난 기족의 코스 요리와 보양 닭짬뽕까지 모두 축제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으로 몸보신도 할 수 있는 보령으로 지금 바로 놀러오세요.